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캔버스 강좌 이제 심화 편인데요. 저번에 제가 기초편을 올려드렸어요. 그거는 이제 캔버스 한 개로만 그리는 경우고, 이번에는 캔버스를 이제 이어붙여서 큰 그림을 넣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방법은 포토샵을 조금 사용해야 돼서 어느 정도 기본기가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요. 그래도 뭐 포토샵을 몰라도 이제 제 영상 따라 하시면 그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실 테니까 이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일단 제가 캔버스 3개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거를 9개까지 붙여 넣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에 잘 맞춰서 그림이 이어지도록 캔버스를 이렇게 설치하면 됩니다. 캔버스 맞추실 때 여기 보시면 양 사이드에 나무 막대가 있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일자가 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림 캔버스를 늘릴수록 좀 노가다가 필요해요. 자, 이렇게 9개의 캔버스를 이어붙였고요. 여기 하나하나에 그림을 넣어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도록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포토샵을 들어가서 이번에 좀 그림이 잘 나오도록 좀 단순한 그림을 가져왔어요. 제가 기초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림을 가져오실 때 배경이 없는 게 좋고, 그리고 캐릭터의 색깔이 단순할수록 좋아요. 왜냐면 아크에는 염료 색깔이 25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색깔이 25가지로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의 색깔이 적을수록 좀더 색깔이 잘 나오고, 그리고 그리기도 쉬워요. 염료도 별로 안 되고. 자, 일단 보시면 배경을 일단 먼저 지울 거예요. 이미지를 가져오시면 보시면 여기 배경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흰색 배경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거 마법봉 혹은 이 올가미를 사용해서 이렇게 그래서 뭐 캐릭터 모형대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는데 배경을 지울 때는 여기 마법봉이라는 걸 쓰면 편해요. 이거는 이제 포토샵 유튜브 강좌에서 이제 마법봉 사용 방법 뭐 이런 거 검색하시면 쉽게 알수 있어요. 자, 이렇게 클릭하고 그래서 흰색 배경을 다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배경을 지우니까 뒤에 이렇게 블럭 모양이 나오죠? 이건 이제 배경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되신 거예요. 이제 이거를 잠깐만요. 지금 그새 아크가 튕겼네요. 자, 지금 이게 원본 이미지이고,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요게 그 캔버스 사이즈 256 곱하기 256 사이즈예요. 근데 저희가 그릴 거는 캔버스가 9개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9개가 되도록 캔버스를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256 곱하기 3, 그다음 세로도 256 곱하기 3으로 크기가 필요하겠죠? 256 곱하기 3 하면 768이에요. 가로 768, 세로 768 사이즈의 캔버스를 만들어주면 돼요. 보시죠? 이게 9개가 붙으면 이 사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라에몽을 이 사이즈 안으로 가지고 올게요. 자, 이렇게 가져오고, 컨트롤 T로 사이즈까지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거를 9등분 할 거예요. 캔버스로 이렇게 9등분을 해서 각 부위별로 그림을 넣을 거거든요. 이제 9등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지금 현재 256 사이즈 캔버스로 그림을 하나 저장을 할게요. 256 사이즈. 자, 256 사이즈로 이미지를 하나 저장했어요. 이거를 불러와 줄게요. 256. 256 사이즈의 이미지를 불러오면 지금 보시면 이 흰색이 256 곱하기 256의 캔버스 하나의 사이즈예요. 이제 이거를 이렇게 9등분 나눌 거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딱 두시고 여기 보시면 위랑 왼쪽에 줄자가 보이실 거예요. 요거를 이제 마우스를 올리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치수 보조선이 나와요. 치수 보조선으로 이렇게 캔버스 한 개 한 개 사이즈만큼 등분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지우시면 자, 도라에몽이 9등분이 되었죠. 이제 이 9등분 한 개 각자 캔버스에 들어갈 이미지예요. 자, 그럼 여기 이거를 9등분을 잘라서 이쪽 256 사이즈에 옮겨서 하나씩 저장을 해줄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요게 지금 자르기. 자르기로 컨트롤 X가 잘라내기예요. 그다음 컨트롤 이쪽으로 와서 컨트롤 V. 자, 이렇게 가져왔죠? 가져와서 이렇게 위치 조정을 이렇게 해 주고 저장. 뭐 바탕화면에 PNG로 저장하셔야 돼요. 뭐 도라에몽 01 뒤에 숫자를 붙여서 구역을 숫자로 표시하는 게 좋아요. 이쪽이 1번, 이쪽이 2번, 이쪽이 3번, 4, 5, 6, 7, 8, 9 이렇게. 그래야 나중에 그림에 불러올 때 헷갈리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반복해 줄게요. 보통 이렇게 9개 캔버스를 그리는데 익숙해지시면 한 30분에 하나 정도는 그릴 수 있거든요. 염료만 다 준비되어 있으면. 이제 이 그림을 불러올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오른쪽 맨 아래가 9번이죠. 이제 9번 그림을 불러올게요. 캔버스를 오픈하시고 이게 아크 프린터 에디터를 보시면 제가 이거는 첨부 파일로 추가를 해놨어요. 그 첨부 파일 다운 받아서 알집에 푸시면 이렇게 폴더가 나오시는데 여기서
아크 프린트 에디터를 이제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창이 떠요. 그럼 여기서 로드 아크 프린트 파일로 제가 기초편에서 알려드렸듯이 여기 ABC 파일을 불러올게요. 그 다음에 로드 이미지로 아까 지금 9번 자리죠? 도라에몽 9번을 이렇게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여기 다시 ABC에 덮어 씌워줍니다. 그리고 불러오기 ABC. 저희가 8번 자리 도라에몽 8번을 불러와 줍니다. 자, 8번. 자, 도라에몽 색깔이 단순하니까 이렇게 색이 잘 나오죠? ABC에 저장. 그리고 이렇게 불러와 주면 됩니다. 아, 이번에는 화이트색이 많이 들어가서 화이트색이 모자르네요. 화이트색을 다시 만들어 오도록 합시다. 도라에몽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캔버스를 겹쳐서 그림을 넣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면, 보시면 이게 방울 모양이 조금 이렇게 삐뚤어졌죠? 이제 요거는 이제 그림을 넣을 때 조금씩 위치를 이제 캔버스 겹치는 그 부분이랑 이제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오차가 나오니까 이거는 그림을 넣을 때 조금씩 위치를 수정하면서 이렇게 넣으시면 완벽한 그림이 되는데, 근데 솔직히 이 정도 차이는 전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그리기에는 너무 빡세서. 그리고 한 가지 또 주의할 점이 있다면, 여기 보시면 나무 판자 보이시죠? 나무 판자 겹치는 부분에 이렇게 그림이 잘리는데, 이제 이 부분은 좀 피해서 이제 그림 위치를 잘 조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지? 이 네모 모양의 나무 판자 위치에 뭐 눈동자 같은 게 오면 아무리 그래도 좀 이상하니까 이제 그런 건좀 그림 위치를 잘 조정해서 이제 그림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캔버스를 9개가 제일 적당한 크기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캔버스를 135개를 이렇게 이어붙여서 그림을 그렸어요. 예, 보시면 여기. 예, 이게 캔버스 135개가 들어간 이미지거든요. 이거를 캔버스만 설치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4시간 정도 걸렸어요. 한 3시간인가? 3시간에서 4시간 걸리고, 제 그림을, 이게 캔버스가 135개니까 그림을 135등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자르는 데만 뭐한 3, 4시간 걸리고, 이제 이미지를 불러서 넣는 데만 한 6, 7시간 걸렸나? 거의 이거 작업을 하는데 하루에 5시간씩 한 3일이 걸렸어요. 와, 하실 분은 하셔도 되는데 정신 건강에 너무 해로우니까 네, 좀 하실 분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걸로 심화 영상은 끝났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그 패널 있잖아요, 패널, 깃발 패널. 자, 패널이 뭐냐면 이제 캔버스 말고 여기 보시면 패널이 있어요. 요 패널에도 그림을 넣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캔버스에 넣는 거랑 거의 비슷하니까 캔버스 넣을 줄 아시면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